과하게 먹으면 뭐 좋을 거야 있겠습니까만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장점이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미료 MSG 조미료에 대한 논란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많이 섭취하면 중독이 될 수 있다. 모르겠어요. 중독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미료 맛이 착착 감기잖아요. 계속 먹고 싶고 그렇긴 해요. 예. 저는 어디 가서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중독이 됐다 그런데요. 실제 우리가 좋아하는 맛들, 예를 들어 단맛도 중독이고요. 짠맛도 중독, 매운맛. 감칠맛이라고 없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좋아하는 맛을 자꾸 찾게 되면은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도 만족을 했는데 그다음에 좀 더 강한 맛을 찾다 보니까 단맛의 경우에도 처음보다 시간 지나면 어때요? 점점 더 단맛을 원하듯이 이 감칠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란 말이 있으니까요. 이 중독은 그렇게 무서운 중독은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찾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양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좋은 밥이나 고기라고 하더라도 밥 한 공기만 먹어야 되는데 밥 세 공기 먹으면 어떻겠어요? 고기 한 조각만 먹어야 되는데 고기 이렇게 한 판을 다 먹었다라든지 이렇게 많은 양을 먹게 되면은 다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MSG, 글루탐산 나트륨에 대한 논란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실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걸 조금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근거 자체가 동물 실험이고 한 번에 소량이 아니라 많은 양을 그것도 직접 이렇게 소화기관을 거치면 흡수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복강에 주사하면 흡수 과정이 없이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센 방법으로 실험을 한 결과에서 문제가 생겼지 실제 MSG를 먹은 일반 대중에게는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요즘 조금 잠재고 있는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알쏭달쏭 MSG 조미료에 대한 논란 그 세 번째입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요, 사실 그냥 뭐, 나 조미료 알레르기야? 이런 말들 하시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면역 체계가 아직 그 미숙한 영 유아의 경우에, 이런 그 인공 조미료를 그 섭취한 이후에 그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됐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는 하고, 또 이 장내 미생물총의 어떤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 잠재적인 알레르기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MSG에 있는 글루탐산이 사실 아미노산이에요. 어떤 특별한 화학 성분이 아니라 이 아미노산에 대한 알레르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고 우유 달걀을 나쁜 음식이라고 취급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같은 예. 의미로 어떤 그 MSG에 먹고 반응이 있는 경우면 그러니까 모든 그 인공 조미료를 다 섭취를 금할 필요는 없지만 특히 이 조미료를 먹고 내가 그런 반응이 있다면 그런 분들만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알레르기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알레르기라는 건 정말 뭐 우유, 달걀, 대두 뭐 여러 가지로 유발될 수가 있는 예. 거니까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한번 볼게요.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일단 먼저 이것도 그냥 연구 결과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물론 동물 실험이긴 한데 쥐에 MSG를 투여를 했을 때 호르몬 교란 작용이 있어서 비만주가 생기게 하는 동물 모델에 MSG를 쓰기도 하고요.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 MSG. 그래서 만 명을 대상으로 5년을 추적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MSG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33% 정도 비만이 더 생겼다라든지. 하지만 이제 유럽에 보면 이제 독일 같은 데서 한 연구를 보면 또 연관성이 또 나타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사실 MSG가 비만의 원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단정을 아직 짓지는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연구 결과를 떠나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놓고 맛있게 먹는데 너는 다이어트하니까 너는 먹지 마. 이러면 너무 서글프고. 그럼요. 네, 정말 고문이거든요. 맛있으면 많이 먹게 되고 많이 예. 먹으면 비만이 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네. 맛있어서 많이 먹어서 찐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뭐 합성조미료 MSG도 적당히 내 몸에 맞게 먹으면 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이상으로 먹으면 좀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이쯤에서 천연 조미료 같은 경우는 천연이니까
마음껏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뭐 천연 조미료의 경우에는 그 식재료 자체가 천연 조미료에 활용되는 식재료 자체가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미료라고 하는 것은 원식품보다 더 많은 양을 조미료를 넣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편안하게 드셔도 되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천연을 표방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식품을 살 때 거기에 MSG 무첨가, MSG가 없다 하면 어때요? 굉장히 안심을 하게 되는데 이 MSG 무첨가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거기에 어떤 식품 첨가물이 더 들어있는지 살펴보셔서 가능하면 식품 첨가물이 적게 들어있는 것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MSG는 들어있지 않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색소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뭐 산화 방지제라든지 안정제라든지 뭐 세균을 좀 줄이기 위한 보존료라든지 식품 첨가물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식품 첨가물이 적은 종류로 적게 들어있는 것을 구입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